반듯반듯 서울 어디라도 빠르게 데려다 줄 것 같은 서울 지하철 노선도.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정말 이렇게 생겼을까요? 사실 서울 지하철 노선은 이렇게 굴곡이 심하고 역분포도 불균등합니다. 왜일까요? 7, 80년대 처음 지하철 계획을 세울 때는 1기, 2기, 3기에 걸쳐 총 12호선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상 12호선까지 완공이 어려울 거라 판단한 기술자들은 매 호선을 만들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노선을 계획했습니다. 지하철 수혜 인구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노선을 그린 거죠. 그래서 3호선 신사양재 굴곡 구간이나 6호선 같이 전반적으로 굴곡도가 높은 노선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일산 신도시인 대화역에서 시작해 도심을 지나 한강을 건너고 압구정역 고속터미널역을 지나 오금역까지 이어지는 3호선. 대화역에서 오금역까지 직선 거리는 38km. 그런데 구불구불 돌아가는 현재 노선 거리는 약 57km나 됩니다. 약 1.5배나 우회하는 셈입니다. 1983년 지하철 설계 원안의 3호선은 지금처럼 구불구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9년 5월 대치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6월에는 개포동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대치동과 개포동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방향으로 노선이 변경됐죠. 같은 방식으로 구간이 짧고 이용률이 낮아도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이렇게 지하철역이 많은 곳이 생겨났습니다. 지하철역 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마다 밀집도가 다릅니다. 강남구 신논현역 반경 2km 안에는 6개의 노선이 지나고 지하철역도 15개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강남구인 수서역 주변 반경 2km 안에는 3개의 노선과 7개의 역분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2016년 4.13 총선에서 서울 시내 각 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지하철역의 수는 모두 60개. 지하철을 개통하면 주변 집값이 오르는 것은 불문율입니다. 잘못된 노선 설계, 지역 주민들의 입김, 정치적 공약으로 서울 지하철 노선은 굴곡이 심하고 역분포는 불균등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용자들의 통행 패턴과는 자연스레 안 맞게 되었죠.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동 지역 통행 패턴은 동남권이 54%, 동북권이 21%, 도심과 서남권이 11%라고 합니다. 강동 지역의 주 통행 목적지는 강남 지역인 거죠. 하지만 5호선은 마천과 상일방면에서 승객을 모아 강동에서 합류시킨 후 강북 도심으로 갑니다. 통행 패턴이 안 맞는 많은 강동 지역 사람들은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죠. 만약 5호선 상일역에서 올림픽공원역으로 이어지는 직통노선이 있다면 올림픽대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익숙하다고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